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명이 제일 친한 친구들? 네, 동기예요. 여차저차해서 친해졌어요. 일단 채송아. 송아는 한마디로 단점이 없어. 홍일점이자 걔들의 실질적인 정신적 지주지. 엄마? 아, 알겠습니다. 커피도 엄마한테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지. 그래. 하루 한 잔은 괜찮대. 석형이는 교수님! 은둔형 외톨이? 엄마가 너 좀 바꿔. 아, 네, 어머니. 친아들과 달리 활달하고 밝은 양아들 익준이에요. 이 새끼는 본과 때도 맨날 나이트에 살았거든. 실습을 하든 시험을 보든 익준이가 항상 1등이야. 그걸 요즘 애들은 인싸라 그러지, 인싸. 쟤는 아싸. 준환이는 서전으로 실력은 최고인데 얘는 참... 죄송합니다. 아주 명의들 나는 명의. 어? 좀 재수가 없어. 선생님이 한번 볼까요? 정원이 병원에서 사람들한테 하는 거랑 사생활에서 우리한테 하는 거랑 완전 달라. 엄청 예민해. 환자가 의사를 위로해. 의사들이 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애매한 말만 하는지 알아요? 의사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하거든. 의사가 환자에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빨리 타! 여기 있어! 빨리 와! 야, 앞으로 같이 와! 빨리 와! 빨리 와.